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조금 전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팔이 약간 좀 뻐근한 느낌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뻐근한 증상도 그렇게 뭐 심한 느낌은 아니에요. 어쨌든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쉬고 있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촬영만 하거든요. 근데 이 일요일을 제가 휴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느긋함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찾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최근부터 주목하고 있는 래퍼인 대만의 데이팝 시대에 출연하는 래퍼인 BGA 락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롱웨이가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 곡 진짜 좋아요. 가사는 모르지만 이 BGA 락이 그동안 음악 활동을 해온 것들을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힙합이란 무엇인지가 약간 좀 잘 드러나 있고, 힙합을 사랑하는 팬들 있잖아요, 들려주는 곡 같은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GA 락의 Wrong Wa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소울 샘플링인가? 우리가 뭐 Jay-Z, Rick Ross 이런 래퍼들한테 느낄 수 있는 소울 샘플링 있죠. DJ 프리미어 스타일. 이런 음악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어. 아, 이거 샘플을 너무 잘 땄어. 딱 이런 거는 시가를 물고 와인을 마시면서 링로스 뮤직비디오처럼 즐겨야 정말 좋습니다. 딱 생각났어, 뮤직비디오가. 제이지처럼 딱 수트 입고 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트렌디한 음악만 잘 만들 줄 알았는데 이런 바이브도 표현하니까 멋있네요. 이거 들으니까 약간 제이지 데뷔 앨범 리즈너블 다웃이나 링로스 트릴라 같은 앨범이나 그런 게 생각나. 한국으로 치면은 이런 바이브를 잘 표현하는 래퍼가 더 콰이엇이에요. 이제는 한국 힙합의 버스라고 불리는 일리니어 레코드의 멤버죠. 진짜 이런 곡이 기억에 오래 남아. 클럽에서 막 엉덩이를 흔드는 음악도 좋지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보통 이제 가사가 뭐 해석하긴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게 힙합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의 결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세게 갈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건 뭐 감동이다. 오랜만에 소울 샘플링, 그러니까 옛날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음악으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는 게 오랜만인데, 제가 옛날 90년대 힙합을 워낙 좋아했던 팬으로서 이런 비트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진짜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 뭐 Reasonable Doubt이나 이제 Ringless의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듣는 앨범들인데, 제가 왜 그런 앨범들이 좋냐 하면 소울 바이브가 있어요.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소울 바이브가 되게 내가 지금 이렇게 귀에 꽂고 듣는 시간을 뭔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 맛에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뭐 여행을 갈 때 뭐 호텔에서 머물 때, 호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깥을 구경할 때 이런 걸 또 꼭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감동이다. 아, 저는 이 곡 들으니까 그냥 감동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어. 트렌디한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드는 래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옛날의 그 전통적인 어떤 힙합의 그 모습을 가지고 왔다니까 너무 흥미롭고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